번개풀의 콩보감 어떠시니 어제 갑작스럽게 연수를 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네, 오시기가 어려운 선생님이셔서 그래서 이제 기회가 닿으니 좀 급하게 했지만 연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송형호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상암이실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선생님께서 아마 강의 도중에 조금씩 풀어가시면서 선생님들 소개하시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송형호 선생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살다가 살다가 이런 일이 책은 잘 나옵니다. 네, 요거는 저만 찍는 거예요. 다 저거 하는 걸 찍어서 그냥 통째로 유튜브에 올려놓고 뭐 다른 학교 선생님들 보실 분이 보시라고 하신 거죠.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그 자율 연수 휴직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 들어보셨어요. 제주도에는 지난 3월에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신 거 같아요. 그게 워낙 2월 말에 2월 20일께 공문이 와가지고 학교에 홍보도 잘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자율연수 휴직이라는 것 자체를 애당초 제가 국회의 교문위의 강사로 있는 그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 거기 보좌관이 제 대학교 후배예요. 그 친구를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톡방 이 단체 톡방이 주복 같은님도 단체 톡방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톡방의 위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제가 생활지도부장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지도부 방에나 보좌관에 초빙을 했어요. 교사들이 얼마나 힘겨운가 좀 봐라. 이 법활동 보좌관 하려면 그러더니 생활지도부 카톡방을 이렇게 열심히 보더니 본인이 제가 그리고 교사들의 피로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야. 그 서울은 심지어는 명퇴컷이라는 말이 생겼어. 수능컷처럼. 그런 배경에 교사들이 소진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교직사회 처음입니다. 모든 직종에 자율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올해 처음 1년간, 1년 단위로 3월부터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하실 수 있어요. 교직 10년 이상이면 되니까 신규 선생님들은 뭐 그리고 이게 무급휴직이에요. 저 진짜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니까 외벌이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또 그림에 떡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제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사실은 저의 그 욕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자마자 마누라는 막 그래서 그 교원공제 구자 부르시죠? 그거를 여보 그거 얼마인데? 지난 걸 한번 까먹고 다시 새로 벗는데 2,150만 원입니다. 그 돈은 제 정년퇴임하고 제 막걸리가 그로 하기로 약속했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보 일단 이 돈 가지고 당신 좀 살아봐. 그리고 몇 달 살겠지. 그 돈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어제 그 지금 서울이 33도, 그저께는 35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노영중학교를 내일 원래 강의가 있어서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수요일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놀자. 제주도는 바닷바람 불 테니까. 어제 왔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성산에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성사가 그래서 제가 그 교사들이 왜 소진됐냐 애들이 이해가 첫 번째 그 사실은 지금 여기 50대 선생님들도 계시고 50이 되면 애들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
50대 선생님 어떠세요? 애들이 발이 갈수록 이렇게 잘 이해되고 이러신가요? 이게 강원도 제가 학급은행 직무연수를 한번 강의를 갔는데 강의실에 들어갔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신규 선생님들, 저경력 선생님들이 앉아 계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 문을 열었는데 전부 머리가 시끗시끗한 50대 선생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학급은행 직무연수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이들이 낯선 행동이 신규 선생님들만 신규가 아니라 50대 선생님들도 고개를 줘요. 그럼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취직해서 제일 좋은 게 저는 제주도예요. 올해 다섯 번째 왔어요. 제주도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 내 갑니다. 하루 강의하면 1박 2일로 오고 이틀 강의하면 2박 3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좀 올레길을 쫙 걷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쪽으로 다 걸었어요. 뭐 합덕, 저기 뭐 도두봉 뭐 이런 데 어제는 오늘 1코스 걷고 우도 들어가서 스쿠터 타고 걸으라니까 너무 못된 며칠. 이건 뭘 덮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 걷는 걸 좋아하는데 스쿠터 타고 한 바퀴 돌고 싱싱해져서 이렇게 왔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죠? 네. 이게 뭐가 누르는 거. 뭐 이따가 이제 평생 딱 한 번 있는 기회니까 뭐 생각 있으시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오늘 이제 그렇다면 이 까칠한 아이들, 갈수록 낯선 아이들, 이 아이들하고 서바이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 부분에 제가 정면으로 들여다본 이 주제예요. 그게 학습 스타일.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교실 수업할 때. 어떤 경우가 어려우신가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또한 그 반대 너무 나대 이 두 가지 둘 중에 요즘 애들 졸질 않아 꼭 자 초등 애들 중에 다음 주 화요일에 서울에 있는 뭐 초등학교 가 초등 3급 학년 4학년 5, 6학년 애들 퍼져 자 그런 현상들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해법은 과연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근데 여기 학습 스타일,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좀 생각, 다중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다중지능은 우리 8개, 9개 너무 많아. 헷갈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학습하는 스타일, 오감을 통해서 학습할 텐데요.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게 뭘까요? 네, 요거예요. 청각. 선생님들이 가장 발달하는 감각이 없는 감각입니다. 바로 청각이에요, 청각. 청각학, 그치, 막,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눈. 인간은 후각으로는 학습 안 하죠. 촉각. 신체. 요런. 요 카톡으로 ICT SONG니까 저한테 아니면 국어 선생님 어제 저를 초빙하신 선생님이 단톡방에 계셔요. 저는 이 단톡방 30군데에 다 제가 다 만들었어요. 뭐 농공 과목까지 있어요. 선생님들 보시면 거기서 정보를 국어과의 경우는 1200명 영어과는 1300명 아 여기 퀴즈인데 그래야 상품이 뭘 너나 멀어가지고 상품을 제가 많이 못 갖고 왔어요. 그거는 젊은 선생님들 한
담임 선생님들은 이런 거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거 학급비는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거 학급비가 안 나오면 이런 건 꼭 고정비품이어서 저는 초등학생 교실처럼 이렇게 학급비품을 파악을 해놨어요. 학용품 등등. 심지어는 뭐 스테이플러. 사인펜도 애들한테 얘들아 내일 영어 특기 평가니까 사인펜 갖고 와라. 아 좀 귀찮은 거야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아예 사다 놔도 없는 사람 빌려가라. 이렇게 좀 편안해. 심지어는 여기 여학생들이 렌즈 끼는 여학생들이 있어서. 근데 그 계기가 됐던 건 이거예요. 애들이 교무실에 와서 마치 거지처럼 선생님 A4 용지 한 장만 주세요. 이게 정말 안쓰러워요. 아니 A4 용지 한 장에 이거 얼마 한다고 그렇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주 집에서 안 쓰는 뭐 필기고 자 이런 거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어느 숙제를 해야 됩니다. 모든학습으로 모든 별로서 숙제를 해야 되면 애들이 두근이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교실이라는 분위기가 왜 요즘 애들 협동 잘 못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해본 경험이 없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거기서 더불어 하는 것이 참 편하고 좋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런 거는 그냥 벼룩시장하고 기증도 받아요. 니네 초등학교 때 쓰던 거 안 쓰는 거 교실에 갖다 연필밖에요. 가글도 있고 요거는 학급 기품 아이디어인데 보따리가 무거워서 안 갖고 왔어요. 요건 어떻게 쓰는 걸까요? 지우개가 원래는 그거였죠. 지금 어느 교실에 갔더니 일반 교실인데 이게 다 하나씩 붙어 있어. 무슨 용도일까요? 그렇죠. 이게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천원이야 천원. 거기 가서 담임 선생님이 이거 사다가 여기 뒤에다가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은 그런 거예요. 애들 청소 지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청소 지도가 필요가 없어. 그냥 각자 자기 밑에 청소하고 주범만 앞에 앞고 뒤 끝. 신규 선생님 혹시 계시나요? 아 그래요. 담임 맡으셨어요? 네. 주번 활동하시죠? 주번이라는 네, 주번 네. 하시죠? 총 몇 명? 두 명씩 두 명? 네. 걔네들한테 어떻게 보상해 주세요? 특별한 보상은 없으시죠? 이게 사실은 주번이 이렇게 우리나라 시체들이에요. 군대 시체도 미국에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애들은 청소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번 활동을 주번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강씨 김씨 짜증난다? 매년 3월이면 강씨 김씨는 매번 주번이야. 3월 추운데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하파타스로 해서 황씨 홍씨 제가 주번을 애들이 그런 불만이 있어서 학사 일정표를 딱 붙여놓고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두 명씩. 아주 재미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로 도망가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주번 니네들이 골라서 해라. 두 명이 학사표, 학사표 보고 두 명이 적었어요. 그러고 나면 주번이 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 해보면 아십니다. 누구랑 신청하겠어요? 가장 친한 친구랑 신청.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나의 절친, 내 부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못가. 그리고 심지어는 깜빡이 가면 미안하니까 그 다음날은 지가 해. 야 미안해 내가 오늘 내가 할 테니까 너 가. 이런 아름다움. 2학기 때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 더 좋은 건 뭐냐. 선생님들 애들 생활기록으로 가끔 좀 협박도 좀 하시나요? 너 이러면 생활기록 때 나쁘게 써줄 거야. 근데 애들이 거기에 반응하나요? 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안물 애들 그래. 그 교사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애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신세대, 디지털 세대의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교사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를 두려워하냐? 동료들의 친구 사이에서 존재감 없는 것이 애들에게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주번 활동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용지를 나눠줘. 5, 4, 3, 2, 1 평가표를 나눠줘서 얘들아 지난주에 주번 활동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잘해. 대단히 잘했으면 5점. 대체로 잘했으면 4점. 평가를 담당이 1인이었고 담당이 또 있어. 그거 걷어서 통계를 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5점 만점에 4.8 이 정도나. 자, 그래놓고 보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대신 우리에게 있는 저는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들 훈육의 양날이 하나는 징계라면 하나는 생활기록. 이 생활기록보다는 이 무기가 평생을 애들 그 평생 주는 연구 보존입니다. 애들 사후에도 정말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에다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생활기록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5점 만점에 4점 몇 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1등부터 10등 안에 든 애들은 등위까지 써줘버렸어요. 38명 중에 1위를 차지하였음, 38명 중에 뭐 7등, 7위를 차지하였음 이렇게 써줘요. 이게 지금 그게 또 고등학생도 그렇지만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여기 뿅 가버려요. 왜냐? 엄마가 보시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을 선생님들 꿀팁, 제가 꿀팁 드릴게요. 담임 선생님들은 시험 끝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정으로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쓰자니 눈치 좀 보이고 쓰자. 달리 갈수록 바빠.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이렇게 한 줄 딱. 그리고 실제로 생활기록부 사본을 출력해서 보내줘. 왜냐? 그게 무기야. 나의 무기. 어떤 무기? 칭찬의 무기.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82점을 받았으며 이는 38년 후에 1위에 해당함. 이렇게 적어보니까 뿅! 친구하고 성적은 비교 안 합니다. 그런데 성적은 비교 안 해도 생활기록은 서로 비교해요. 어? 야, 뭐야? 응? 넌 이렇게 써줬어? 그런 표현이 없는 애들은 본인 스스로 소외돼. 그래서 이게 강력한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신규 선생님들께서 혹은 적용력 선생님들께서 애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애들 역사를 잡아서 잡히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 마음을 잡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잡는
가장 큰 무기가 우리에게 생활.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은 뭘 해야 돼? 그땐 선도 규칙을 잘 아셔야 돼. 학교마다 규칙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모르죠. 내 안에 무기예요. 모르니까 적절하게 훈육을 못해. 이런 거는 이렇게 PC방에 느닷 없이 애가 3교시에 나갔다 들어왔어.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선도 규칙을 보면 그것에 대한 해당 조항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놓고 너가 매돌 며칠 이렇게 정의서 써놓고 자 선도 규칙을 기른 데에 너는 위반됐어. 이번엔 처음이니까 선생님 담임 선생님 차원에서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만약에 반복되면 그 다음에 학부모 소환, 그 다음에 생활지도에 징계. 두 가지. 1인 1역도 또 1인 1역도 하시나요? 1인 1역 하시는 선생님? 1인 어떻게 하시나요? 신청받아? 네, 신청받아. 또 어떻게 또 보상은 어떻게? 3점? 3점이나 네. 평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평가해달라고 해서 네. 애들이 그러면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얘기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번 활동도 마찬가지고 1인 1역도 보상을 받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1인 1역을 또 동료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평가를 할 때 이름을 빼버렸다 역할 맞춤은 열고 하고 5, 4, 3, 1 평가를 거기에 대해서 얘들아 인기 투표가 돼요. 직접 얘네들이 어떤 우리 반에 어떤 역할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평가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또 5점 만점에 몇 점? 또 생활비로 빼또 적어줘. 장학생은 그거 어떻게 추천하냐? 그 두 가지가 지금 추천해. 장학생, 학교장상, 모범상 이거를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들 제 얼굴 보시면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카리스마 없게 생겼죠? 근데 애들이 저를 만만하게 생겨요. 왜 그럴까? 이 얼굴인데 애들이 우리 담임은 철저하다. 징글징글하게 철저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꼽자고 이렇게 이런 얼굴로도 애들하고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어느 날 도시락 앞에 유리창이 화장실 유리창이 깨졌어. 누군가가 그 유리를 딱 해서 자꾸 걸렸어. 그 대목을 놓치지 않는 게 제가 바로 수첩에 갖다 붙여먹고 교무실에 가자마자 생활비 배워서 매달 며칠 유리창이 깨졌을 때 손수 다 서서 유리창, 깨진 유리를 처리하였음.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애들한테 카톡으로 싹 보내. 애들이, 여, 생활기록부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애들 협력할 줄 모르거든요. 이렇게 협력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기적이에요. 왜? 외동이 두동이가 어떻게 기타를 알아? 싸우지 않으면 갈등이지. 그런 것을 디지털 투데이의 퀴즈 카톡방 하나에 초대가 하나 최대 인원은 몇 명일까? 맞추시면 매직 스펀지를 네. 2,000명 아니 2,000명 1번 1,000명 2번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또? 5,000명. 5,000명? 정답 두 분. 1,000명이라고 하시는 네. 이거는 애들 이
이게 매직 스펀지가 이게 나누어져요. 조그맣게 나누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청소할 때 애들 인사를 시킬 때 뭐 저거하고 물컵 하나 주면 돼. 그럼 좀 뜯어서 너는 이거 다 치워라. 그러면 저게 기가 막히게 닦이거든요. 이 거실 제가 휴직하고 가사노동을 만족하는데 거실에 묵은 때 이거 저걸로 닦으면 훌륭한 파출구 역할. 그리고 지각했다 이럴 때 지각비 거두면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어떤 학부모가 지각비 걷어서 우리의 스트레스 받았다고 교육청에 민원을 참 요즘 학부모님들 무서워요. 1인당 최고 친구 인원은 몇 명일까요? 누구 몰라. 근데 제가 제 친구가 9,765명이에요. 그래서 한 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송선생님은 왜 카푸치노가 이렇게 많을까? 오늘 강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페이스북은 아시겠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선생님, 애들하고 페이스북 친구 하시나요? 애들하고 안 하시나요? 저는 페이스북이 5,000명인데 제 친구가 지금 3,800명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가려서 봐. 저는 이게 애들하고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지금 카메라 있죠? 좀 이따 애들 수행평가 하는 모습 보실 텐데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페이스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본인들은 몰라. 그게 공부인 거예요. 역할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야 해. 뭐 A가 무슨 역할하고 B가 무슨 역할하고 찍었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거 보는 자체가 학습인데 그걸 공부라는 의식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 카톡도 카톡. SNS란 무엇인가? 스튜디오 네트워크 시스템. 아이들만 네트워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ICT도 저는 뭐라고 정했냐.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풀리다. 뭐 이렇게 좋은 무게들이 지금 애들이 왜 가치란가 하는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디지털 세대 애들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을 용납을 못해요. 한번 용납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인데 Walsh, here, Williams, not here, Ziegler, not here. Okay, today we're going to look at conjugation of pronominal verbs. In the past tense. La conjugaison des verbes pronominaux au passé composé. In the affirmative and the negative. I'll give you the affirmative. You don't let me do it. And then you give me the negative. Negative. Okay? Okay? Okay. Okay, Je suis levé. Okay, somebody? Somebody? Anybody? Yeah, okay, I'll do this one for you. 두고 있어. Je ne me suis pas levé. So the affirmative was Je me suis levé. And the negative was 운동장 보고. What was it? Je ne me suis pas levé. Let's try another one now. 그 요게 우리 세대는 지금 40대, 50대
번째 세대는 이런 수업을 감내를 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세대는 이걸 용납을 못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라는 것 자체가 상호작용이잖아요. 게임도 애들은 게임하면서 채팅하죠. 대화하든지. 그래서 이걸 용납을 못해요. 지금 5학년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우리 그때 우리 바로 밑에 선배들이 90년대 말에 막 쫓겨나듯이 명퇴하신 거. 그게 얘네들이 첫 세대였죠. 얘네들이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선배들이 와 애들 감당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명퇴를 엄청나게 하신 거고 그 파고를 넘기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5학년 선생님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학습자 기반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요즘 거꾸로 교실 많이 들어보시죠? 거꾸로 교실이 저는 이제 앞으로 뭐 거꾸로 교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선생님 바쁜 선생님들한테 희생을 너무 많은 희생을 줘요. 그걸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하라. 영상 됐든 영상을 내가 왜 또 해야 돼? 애들 수업하는 거, 연기하는 거 찍어서 올리고 보고 모든 방면을 다 활용해. 여기 지금 엄마의 독특한 방법. 독특한 방법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열린 문이 다 달라. 선생님들 떠드는 애들 있죠. 떠드는 애들은 사실은 떠드는 목적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대부분 신체 학습자. 걔네들은 15분 이상 앉아있으면 고문을 당하는 거죠. 걔네들. 그래서 제가 학습지를 하면 이렇게 건빵을 두 가지 용도로 써요. 학습지를 하면 나와서 두 개씩. 왜 주냐? 물론 수행평가 도장 찍고 1점 주고 두 개씩 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은 걔네들이 대부분 또 먹는 거에 예민해. 이것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태도가 확 달라. 걔네들을 움직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습지 한 장 하면 한 15분으로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 하고 와서 뭔가 신체 활동을 나오고 씹어서 먹고 그 활동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 굉장히 학습적인 의미가 커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우선 이게 문제예요. 비싸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걸 비만의 염려가 없어요. 이게 좋죠. 다만 이게 목이 좀 나요. 저는 그 물통을 들고 가. 물통이 들고 가. 사실은 교과교실 제가 필요한 게 교과교실 있으면 물통을 그냥 큰 통에다가 남성용, 여성용 두 개 딱 넣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건빵 이렇게 포대 건빵 쓰시면 이거 없으면 수업 못 해요. 그리고 밤마다 정말 시끄러운 그런 애 있죠. 그런 애는 역할을 주는 거야. 어떤 역할을 주는 거야? 산만하고 떠들고 막 지랄을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결하죠. 그 녀석을 난 이렇게 사로잡는 거야. 선생님 그런 애들 없나 보다. 그냥 버티고 사셔요? 그런 애들 없어? 컴퓨터 앞에 앉히는 거야. 걔네들은 전 일부러 그렇게 앉히는 거야. ADHD 가장 그 반에 가장 활발하고 가장 시끄러운 애를
옆다 앉아. 그리고 이렇게 이걸 갖고 다니면서 수업해. 얘들아 요거 이게 다 안 미치네. 요거 필기해라. 그럼 떠드는 애가 이 대부분 요렇게 앉은 애들이 떠들고 그죠? 그 근처에 가서 얼쩡얼쩡 거려서 이렇게 책장도 직접 넘겨줘. 제일 떠드는 애 저기 랭킹 2위, 랭킹 3위 이렇게 그리고 이런 애들도 떨어져 앉으셔야죠. 떨어져 앉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시면 되죠. 뽑기 해서 떠든다 싶으면 바로 그냥 얘들아 다음 주에 자리 바꾼다. 교사가 양악스러워. 그게 룰이다. 여기 앉히고 얘네들이 대부분 산만하고 활발한 분이겠지. 그래서 계속 그렇지. 우와 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을 또 해. 가만히 못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또 한 줄이야, 한 줄. 그럼 얘가 존재감. 지랄하는 애들이 왜 지랄할 건지. 존재감이 없어서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옆에서 그리고 또 생활교육에도 또 적어줘요. 1인 1역, 수업시간 1인 1역, ICT 활용 수업 담당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생활교육이었죠. 랭킹 1위를 타고 잡는 도움 되셨어요? 예. 걔네들 뿅 가. 학습자 활용 수업. 거기 제가 학습기를 질문하려면 다 잊어버리죠. 그냥 그때 질문. 여기 이게 제가 쓰는 이제 학습지입니다. 요거를 애들이 활발한 애들 혹은 산만한 애들은요 매 수업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수업에는 매번 이런 흐름으로 가. 이것을 애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매 시간 들어오면 영어 교과 지령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이게 다 그날 배울 단어들입니다. 벌써 중1만 돼도요 모르는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애들 그러니까 중1에서 딴점 피우는 애들이 단어를 놓쳐버리는 애들. 초등학교 6학년 교육 과정에 철자가 없어요. 듣고 말하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두 개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16개. 앞에 뒤인데, 앞에 또는 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와라 애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걸 택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떤 걸 택할까요? 앞에 뒤에. 하와. 네, 그렇죠. 하와 학생입니다. 왜? 애들이 시각학습자입니다. 시각을 갖다.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작품들이 하반 학생들 작품입니다. 하반 아이들이 시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남녀의 차이가 좀 있어요. 선생님 이런 수업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남자애들은 작품성이 완성도가 높다 낮다. 낮아. 왜 낮을까? 네? 아, 그게
제 가설인데요. 수컷에게는 DNA 속에 사냥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제가 우리 애 어릴 때 보면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그림이 달라. 딸내미는 뭐 비 오는 날 그러면 우산 그리고 장화 그리는데 사내들을 안 그려 그런 거. 뭘 그냥 빗방울 튀기는 거고요. 그렇게 깜짝 놀란 거야. 아, DNA 속에 그런 걸. 사내들은 보고서 저걸 잡아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동중인 거라. 그러니까 완성도가 아니죠. 대신에 아이디어가 아이들 남학생들 수행을 시키실 때는 이 완성도를 묻지 마시고 아이디어만 봐주셔. 계속해서 뭐 애가 하면 너 그럼 애를 너 이거 표현한 거지? 그래 애들이 어? 좋아해요. 그 선생님이 나를 안 해? 그러면 애들이 점점 나아져. 기획하는 능력. 못 그리면 그냥 글로 표현해도 된다. 그림 잘 그리는 애들 쌓였다. 선생님 제자 중에, 제 제자 중에도요. 웬만한 그림 한 작품당 만 원이면 다 그려줘요. 그런 애들은 쌓였습니다. 그 남자애들 잘 부시시면 이런 작품. 이걸 타임포션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거의 전 교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제를 주실 때 이렇게 논리적인 상반 애들은 이거 할까요? 퍼즐 할까요? 100% 상반 애들은 논리적인 논리수학 진행이 발달한 애들이어서 걔네들은 피곤해요. 중반은 절묘하게 또 나뉘어요. 이게 학습 스타일이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게 없었을 땐 시각 학습자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학습 스타일 검사지가 여기 파워포인트를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몇십 년을 받으셔서 클릭하셔서 학습 스타일. 이런 식의 수업을 하죠. 선생님, 애들이 왜요? 선생님. 왜 얘하고 얘하고 숙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학습 스타일을 미리 검사시키는 거예요. 봐라. 얘는 이럴 때 공부하고 얘는 이럴 때 공부하고 얘는 이럴 때 공부하고 그러니까 학습하는 타이밍 포인트가 다르니까 우리는 앞으로 수업을 다양하게 할 거야. 설득해 주시면 필요합니다. 시각학습자 이 작품은 이거는 94년 저 오늘의 제 이 학생 저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에 와 있다고 했는데 꼭 그림도 하나 책상을 저기는 네 그냥 이순 선생님 갖고 계신 것 좀 같이 좀 자 지금.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이 94년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 당시에 한 학년이 600명 한 반에 60명 정도 94년도니까 60명까지 안 되지만 한 50명 정도 됐으면 얘가 몇 등쯤 하는 아이일까요? 600명 중에 가면을 애들 역할극 할 때 씌울 가면 역할극 할 때 그 그림을 그린 아이는 600명 중에 몇 등쯤 했을 것이다 네? 550등 1번 550등 또 599등. 아,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어요. 네, 597등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무기력하다. 어느 정도로 무기력하냐. 눈동자도 안 움직여. 깜빡거리지도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담임한테 하도 조용하니까 제가 그냥 얘 어떠세요? 그랬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럼 자기 일 봐. 신경 쓰지 말란 얘기. 그런데 그 아이 연습장을 우연히 넘겨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덮여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거야. 그걸 봤는데 만화가 연습장의 절반가량이 만화 그리는데 깜놀. 그리고 뭐라, 야 너 그러면 영어 단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니? 그게 그 다음날로 그 내용을 13가부터 17. 네. 이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평을 해주신다. 너무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평풍. 아이가 이제 그 다음날 15장을 그려왔고요.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제가 화이트로 지우고 밑에는 밑줄을 그었어요. 밑줄을 그고 그 반 애들만 나눠준 거예요. 그날의 감, 그날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플래시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 교육에 플래시 카드가 좋다서 마분지를 이런 걸 몇백 장을 인쇄실에 가서 잘라서 절반 그리고 거기다 매직으로 다 써서 엘리펀트 테이블 뭐 팬 뭐 룸 클래스룸 다 쓰고 넘겨. 자 학습 교사용 지도서에 그렇게 돼 있던 카드를 넘겨가면서 읽는다. 그럼 애들은 따라 읽는다야. 교사의 지도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Elephant, Good morning, 어쩌고 그냥 나 혼자 하고 있어. 완전 원맨 생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닌 거예요. 그때 저걸 나눠줬는데 저 시계반을 가는 소리가 들리다. 오, 그래서 제가 아 이때 얘들이 뭐 다른 거구나. 그래서 이제 숙제를 그다음부터는 쓰는 숙제죠. 빽빽이 깐지 다섯 번 써와라. 이 숙제를 안 낸 거예요. 얘들아 저렇게 그려와라 그랬어요. 표현해라. 외지 말고 표현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어휘에 대한 호감. 애들이 영어가 중1만 돼도 벌써 이미 단어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겨요. 어떤 애들은 아랍어나 똑같아. 보가서 공부니. 근데 애들이 호감이 생기니까 다시 시도를 하더라. 그런데 어떤 애들은 선생님 그림은 좋은데 그림은 못 그려요. 그래. 그럼 너도 기회를 가져야지.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 누런 좀. 94년 너는 퍼즐 만들어. 근데 퍼즐이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 애들만 요가 안 되는 애들은 낱말 찾기 찾기 만들어. 그거는 그리고 제가 이 픽셔널이라고 하는 이 그림 사전에 제가 먼저 이거 픽셔널이라는 말도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 느낌으로는 거의 모든 영어 선생님들은 거의 학습지를 쓰고 계시죠. 그러다가 지금 나눠드린 것은 뭐냐면 이 학습지는 이 그림하고 철자하고 연관이 안 돼서 최근에는 아예 단어를 가지고 철자를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진화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유명 강사가 되고 이그 아이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 이미 87년도에 조이 리드라는 사람이 그 PLAT라고 영어과 선생님들에게 분명한 책입니다. 임용고시 필수 필독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학생들은 유별나게 시각학습자라고 그랬어요. Significant, 유별나. 그래서 이미 여기 조이 리드는 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보시면 제가 시각으로 시각학습을 쭉 이렇게 한 것들이 무슨 단어? 고업 고업 올라가 제치죠? 여기 이제 타입 고업 그 내가 이것 때문에 히트를 치더니 그 다음에는 5점짜리 공룡 같은데 여기에 선생님 여기 단어가 숨어있지 T도 있고 N도 있고 T도 있고 여기 문자는 잘 안 보이죠? 너무 커서? E도 있어 이 다음에 X도 보이시나요? X X 또 T 그래서 익스팅션 익스팅션 멸종 그러니까 이